안녕하세요. 안녕한 한 끼의 미네입니다. 오늘은 달걀찜을 만들 거예요. 푸딩같이 부드러운 달걀찜과 폭탄 달걀찜 두 가지를 다 해볼게요. 다시마 육수를 조금 진하게 우리면 미림과 설탕을 넣지 않아도 충분히 맛있는 달걀찜을 만들 수 있어요. 체에 내리면 알끈도 제거되고 부드러운 달걀찜을 만들 수 있는 포인트니까 잊지 마세요. 간장 대신 쯔유를 넣어도 좋습니다. 안녕한 한 끼의 쯔유 영상 참고해주세요. 거품도 다 걷어내야 해요. 남아있는 거품이 부귀중한 구멍들을 만들기 때문이죠. 그릇의 두께나 깊이, 달걀의 양에 따라 완성되는 시간이 달라져요. 호일을 덮는 이유는요, 찜기 뚜껑에서 물이 떨어지면 달걀찜 표면이 푸딩처럼 매끄럽게 안 되니까 덮어서 보호하는 거랍니다. 처음엔 중불로 했다가 곧 약불로 익혀줍니다. 불이 세면 표면이 매끄럽게 되지 않는 점 명심해 주세요. 고명은 처음부터 얹어지면 퐁당 잠기게 되니까 중간에 표면이 찰랑찰랑 탄력이 생긴 걸 확인한 후에 얹으세요. 고명은 표고, 무순 등 어떤 것을 넣어도 좋아요. 푸딩 달걀찜의 특징인 보들보들하고 찰랑찰랑함이 살아있게 잘 나왔네요. 완성입니다. 자, 폭탄 계란찜은 더 손쉽게 후딱 만들 수 있어요. 달걀을 깨고 새우젓과 섞어서 끓이기만 하면 쉽게 된답니다. 새우젓은 달걀찜과도 잘 어울리고 감칠맛도 내줄 뿐만 아니라 소화가 잘 되게 해줍니다. 저는 입구가 12cm인 작은 뚝배기를 사용했어요.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저어주는 과정이 남았네요. 80%쯤 익었을 때 몽글몽글 덩어리가 생기고 이제 솟아오르겠구나 하는 순간이 옵니다. 달걀찜이 솟아오를 수 있게 볼록한 그릇을 뚜껑으로 덮어주세요. 단맛 도는 쪽파와 참기름 둘 다 달걀과 잘 어울리는 재료입니다. 폭탄 계란찜을 단단하게 부풀리기 위해서 저는 달걀 5개에 다시마 육수 반컵을 넣었는데요. 더 부드럽게 드시려면 육수의 양을 늘리시면 됩니다. 드셔보시라고 시식을 부탁했어요. 진짜 맛있어요.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? 그래요? 응.